2월 2일 목요일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고래사체가 발견이 되었으며, 4일 토요일에는 미야기현에서 고래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심해어들의 출현과 고래사체의 발견은 매우 불길한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021년과 22년 2월과 3월에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을 하였고, 지금이 바로 2월달이기에 올해 2월이나 3월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년 전부터 계속되어지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 클래스의 강진과 최근 2년간 계속되어진 여름철 태풍 피해와 폭우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 현상이 일본 전역에 발생 중으로 유추해 볼수 있으며, 또한 후쿠시마 지역은 최근 조사 결과 최근의 분발 지진으로 인하여 지층이 뒤틀리고 지반이 약해져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964년 일본 니가타 지진으로 인하여 지반의 액상화로 인해 아파트 건물들이 통째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액상화 현상은 한국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규모 5.4의 강진이 덮친 대한민국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지하수 모래 등이 땅 속에서 분출되는 현상이 100여 곳 가까이 관측됐으며, 물과 진흙이 땅 위로 솟구쳐 오른 현상이 지진에 의한 액상화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는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에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 3천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니가타 지진을 다시 살펴보면, 액상화 현상은 1964년 발생한 일본 중북부에 위치한 니가타현 지진 때문에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니가타 지진은 진원의 깊이 34km, 진원에서 규모 7.5로 발생한 지진으로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대중화 시기였던 당시 강변에 세워진 아파트 8채 중 3채가 기울어진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일본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인근 석유 저장소가 무너지면서 해안까지 번진 기름에는 12일 동안 불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은 액상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원래 호수였던 땅을 매립해서 만든 계획도시로 지층에 수분이 많아 액상화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일본 한시나와 지대 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 큰 피해를 줬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당시에는 무려 96개 지방자치단체 2만 3천여 가구가 액상화 피해를 입었습니다.